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니고 싶은 안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땅 자체가 어느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뉴스 보기가 겁이 나고, 어머,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섭다고 하십니다. 세상 어느 한 구석에도 마음 편안한 곳이 없지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도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고 평안해도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나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기차나 지하철 역사에서 너무나 놀랍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 집을 덮쳐버리는 토사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증언 9권에는 세상의 형편은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매일의 신문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두려운 싸움의 징조들로 가득하다. 강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자행된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남녀와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에 미쳐 있으며 각양각색의 죄악이 편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 이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위험과 공포,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거든요. 만일 지구가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다면 어디로 피신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최근에 여러분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14곳을 선정해서 이곳이면 안전합니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시도별 사회 안전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용산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디에 가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집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짐으로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요? 2017년 미국 텍사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침례 교회에 총을 든 괴한이 침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5살 유년반 아이에서부터 70대 어르신 26명이 사망을 한 매우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 사건 이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문을 걸어 잠그거나 교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술을 배우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재직들은 총을 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많이 치는 지역에 사는 소녀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천둥이 무섭게 치면 아이는 엄마 아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때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하나님은 어디에든 늘 함께 계신단다? 그러니까 천둥이 칠때 엄마 아빠에게 달려올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의 침대에도 함께 계시거든. 엄마는 딸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잘 알아들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천둥이 쳐도 편히 잘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밤에 다시 천둥이 쳤고 딸이 변함없이 방으로 달려와서 깨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죠. 엄마가 다 알려줬잖아. 벌써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신다니까?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아요. 근데 저는 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이 성경 구절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이 어린 딸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30%였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약 40%로 더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결과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이라도 위로와 격려와 위안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중단하거나 떠나는 이유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을 했거나 다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교인들이 신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의 탁월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실천하고 있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도 받고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할 때 사람들은 교회라는 도피성을 찾고 그 도피성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할로우 박사의 아기 원숭이 실험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보셨죠? 오랜 시간 동안 아기 원숭이는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천 원숭이에게 안겨 위로를 얻거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 품속 같은 천 원숭이에게 달려가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공통된 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힘없고 약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가슴 아파하셨던 거죠. 안식일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아, 저분들이 모두 반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계시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사단과의 그 전투에서 찢기고 피 흘려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듯이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니고 싶은 안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새 신자만 사단 강도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돌보시는 장로님, 친절하고 상냥하신 사모님, 봉사의 손길로 분주하신 집사님들, 평생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신 노년에 계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치유하는 그런 안식일,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영혼의 목장인 안식일 학교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교인들을 양육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그 햇빛이 오히려 어린 싹을 타져서 말라 죽게 하는 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린 싹은 아직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연해서 조그만 센 자극이 가면은 상처를 입거나 화상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싹 아래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죗된 본성이 큰 돌덩이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리쬐는 그 강렬한 햇빛은 어린 싹을 타져서 말라 죽게 하는 거죠. 지금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신실하신 목사님과 진실된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며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햇빛이 어린 싹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한 것처럼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비난하는 말과 거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어린 싹을 말라 죽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른 범죄는 다 감소했는데 성폭력 발생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30분당 한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성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는 84%가 아는 사람이었고 불행하게도 종교인이 이 발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인 가운데 인터넷 유료 포르노물을 구입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우편번호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몰몬 교도가 전체 주민의 62%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유타주가 있잖아요. 이 미국의 유타주는 굉장히 절제되고 가족 중심의 생활이 강조된 매우 보수적인 도시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이 도시에는 길거리에 술집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타주가 미국에서 포르노물, 음란물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도시 1, 2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들도 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간음죄의 허물이 있다라고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인 마음의 경향은 타락적인 것이라고 교회에 보낸 권면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타락한 부패의 현 시대에 존재하는 중한 범죄들 중 그 하나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데 하지 않아. 날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만나서 와,
환영하고 어서와 하면서 환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성의 어깨를 툭 치거나 또 이렇게 슬며시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이성 간의 악수를 할 때 손을 오래 잡고 만지작거리거나 만지작 만지작 혹은 너무 꽉 쥐거나 괴롭습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고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젊은 친구들이. 우리 또 교인들이 함께 차를 타면서 방문도 가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몸을 스치거나 만지거나 슬며시 상대방의 이성의 그 허벅지에다 올리거나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조수석에는 이성끼리 될 수 있으면 부부가 아니면 이성끼리 앉지 않도록 그것도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은 청년들이나 후배들과 대화를 할 때 아우 아들 같고 내 딸 같아서 그런 친근한 의미로 다독이거나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서 아우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성일 경우에는 긴장이 되고 힘듭니다. 가끔 어른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를 보면 어머 예쁘다 하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여기다 뽀뽀해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아이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유치원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 엉덩이가 너무 작다. 이렇게 애 낳겠어? 혹은 너무 커. 와 몸매 좋은데 다이어트 했나 봐. 이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하는 그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 훑거나 스캔하듯이, 그리고 5초 이상, 5초예요, 5초. 어떤 상대방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빤히 쳐다보는 거.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상대방은 긴장하고 불편해집니다. 교회라는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씩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50명, 30명 소규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아요. 허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주자주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좋은 의미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고 또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싹이 말라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한국연합회에서도 성희롱 예방대책 매뉴얼을 또 만들었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유, 내 자식 같아서 예쁘니까 그 사람을 좀 칭찬해 주려고, 아, 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관심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했지. 너무 반가워서 저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할 생각은 1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머나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 나를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를 그런 인간으로 보면 나 자존심 상한다. 옛날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요즘 것들은 이래?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죠? 맞아요.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그 영혼이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 환영하려고 그런 뜻으로 말이나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선한 의도가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연약함으로 지난날 실수를 혹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혹여 마음으로라도 내가 음욕을 품고 희롱하는 생각을 했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나에게 이렇게 나한테 해? 라는 생각으로 자책을 하거나 상처를 입고 교회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나비포옹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비포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가슴 위에 올리고 눈을 살며시 감은 후에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양손 바닥으로 가슴 좌우를 번갈아서 살짝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에 엎드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어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문을 빙긋하고 열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 문 앞에 숨죽여서 엎드리고 있어요.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성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은 성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예, 여러 행동이나 터치하고 말하는 것들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은 성적인 행동의 근본, 바탕이 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손안에 뭘 들고 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만 검색해도 반짝반짝 뭐가 떠오릅니다.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그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정한 신체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팡팡 쏟아지고, 자극적인 영상, 영화, 웹툰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 않아요? 한 번의 터치만, 한 번의 클릭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 자극적인 음란물들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숨죽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기 위해 15일 동안 칼날만 갈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칼날을 갈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리고 그 칼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 얼리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 늑대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에 칼날을 심어 놓습니다. 늑대는 칼날에 묻어있는 그 동물의 피냄새를
맞고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의 따뜻한 혀에 얼어있던 동물의 피는 녹고 그 속에 있던 날카로운 칼날로 인해서 늑대의 혀가 베이게 됩니다. 늑대의 따뜻한 피가 또다시 칼날을 적시고 늑대는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칼날을 핥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몸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므로 점점 더 목이 마른 늑대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피를 핥아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다 출혈로 한 마리씩 쓰러져 죽어갑니다. 너덜너덜 찢어진 그 혀를 베어 문 채 눈밭을 붉게 물들이며 늑대는 죽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 14절에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들이 그 죽임을 당할 그 지경까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가모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이 버가모 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만큼 신실했지만 결국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주의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전 세대가, 남녀노소 누구가 다니고 싶은 그런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그 건강한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모두가 다니고 싶은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새가 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 불안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서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또 도피성을 찾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다니고 싶은 그런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저희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